안녕하세요. 포항비디 김종복입니다. 이진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지가드를 세팅했을 때 상대방이 오른 다리를 세웠을 때, 뭐 왼 다리를 세웠을 때, 양쪽 무릎 꿇고 있을 때 스윕을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런 상황 말고 상대방이 갑자기 일어서 버렸을 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자, 지가드를 하고 있을 때 뭐 그냥 몸을 할 때는 체중을 줬다가 너 스윙한다. 반대편 다리 다 세우고 버티고 있다. 그럼 바로 스윙한다. 그리고 왼 다리 체중을 들었다가 스윙을 하는 거. 지금은 상대방이 그냥 아주 열심히 지가드 하고 있는데 일어서 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가드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냥 일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지가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다시. 자, 지가드 만들고 있는데 일어섭니다. 이때는 바로 인버티드 델라인버 가드로 전환을 바로 시켜줍니다. 아주 모양이 바로 잘 나오죠. 왼손 디펙스를 하거나 뭐 카라를 같이 잡고 있는 이 왼손으로 그대로 반복을 잡으시고요. 왼쪽 훅은 이렇게 훅을 걸고 반대다리는 골반이나 아랫배쪽을 밀어줍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인버스 델라이버 가드를 변형을 시켜줍니다. 다시 지가드 상대방 일어났어. 인버티드 가드로 스위치.